자, 여러분 이제 조선 후기의 성리학과 실학과 그다음에 양명학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사 능력 검증 시험에서 이 파트가 두 문제 정도 출제가 항상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좀 보도록 하죠. 자, 호랑논제. 요거는 시험에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데 이거 솔직히 어렵기 때문에 본인이 포기하려면 포기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볼게요. 이의학파. 이의학파라는 것은 주로 서인 계열인데 서인 계열 중에 노론들이 그 성리학에 대해서 토론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리학에서는 두 개가 있다고 했는데 주기론과 주리론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의학파는 주기예요, 주리예요. 이의학파는 주기죠. 그렇기 때문에 주리를 생략하고 성리학의 주기론에 대해서 토론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로 충청도 계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주장한 게 인물성 호론. 호론이 뭐냐면 인간과 사물은 다르다. 인물성 이론. 낙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인간과 사물은 같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서로 다르고 학습도 다르고 태어난 것도 다르기 때문에 공부하는 방법도 다르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뭔 말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인물성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인간은 동물과 다르기 때문에 사물이란 건 동물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 외에 다른 것은 다르기 때문에 인간이 모든 걸 지배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한 되게 보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뭘 강조하냐면 신분제를 되게 강조해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물어보는 게 정약용이 왜 호론이에요? 정약용은 남인 아닌가요? 정약용이 이 이론에 동조를 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되죠? 다시 설명해 볼게요. 호랑 논쟁은 인간의 심성에 대해서 토론한 거야. 누가? 노론이. 그 중에 노론 중에 한 세력은 뭐라고 했냐면 인간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다르고 인간은 그 다름을 어디서 한다? 학습을 통해서부터 벌써 다르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다르기 때문에 학습을 해도 차이점을 따라갈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고 낙론은 뭐냐면 인간하고 동물은 결국 태어난 게 같고 어떤 교육을 받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결국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다 똑같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신분제에 대해서 부정하겠죠. 뭔 말인지 모르겠죠. 이거 나오면 틀려요, 그냥. 그냥 노론들이 인간의 심성에 대해서 토론했다. 그게 호란 논쟁이다. 뭐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 시험에 잘안 나오고 요건 시험에 많이 나와요. 양명학. 자, 진사님들 잠깐 저좀 볼게요. 그 성리학은 주로 뭘 공부하는 것 같아요? 이성을 공부하는 것 같아요? 감성을 공부하는 것 같아요? 성리학은 이성과 감성 중에 인간의 심성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니까 이건 아무래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다. 성리학은 인문학에 가까워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문과에 가까워요, 이과에 가까워요, 성리학은. 그렇죠, 문과에 가깝죠. 그러니까 인간은 왜 태어났을까, 인간은 왜 이렇게 행동할까, 이러한 것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성리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생활에 대입이 안 된다고. 약간 철학적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야, 대경진 사님이 전기과죠. 그러니까 대경진사님 같은 경우는 이런 거야. 요새 내가 처음에 대학 다닐 때 이명박 정부일 때는 이공계 계열을 엄청 띄웠어요. 근데 이공계 계열을 엄청 띄우니까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이공계를 졸업한 학생들이
인문학에 대한 감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런 논리가 없는 거야. 근데 반면에 문대는 뭐가 문제였냐면 생각하고 실천을 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유행했던 게 뭐였냐면은 이런 거야. 공대에서 공부한 애들이 인문학적 소양을 갖추라는 거야.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부터 공대에서 인문학 수업 강좌가 많이 만들어졌어요. 그런 거와 똑같은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양명학이라는 건 뭐냐면, 자, 봅시다. 양명학이라는 것은 그 대경진 스님이 공부하는 게 양명학이에요. 그러니까 실생활에 쓸수 있는 거. 실생활에 쓸수 있는 거. 그래서 배웠으면 실천해야 된다 해서 지행합의 이런 걸 강조했는데, 이게 중종 때 처음 들어왔는데, 이때 이황 선생님이 이건 쓰레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황 선생님이. 이황 선생님이 왜 쓰레기라고 얘기했냐면, 사람이 마음을 갖추고 실천해야지, 무조건 실천부터 하면은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얘기했거든. 그래서 이것이 시험에 나와요. 강화학파. 이 강화학파가 시험에 나와요. 정재두라는 사람이 강화도에서 강화학파가 형성이 되는데, 강화학파라는 건 뭐냐면 양명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강화도에 모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빈 여백에다가 제가 불러줄 테니까 한번 적어보세요. 우리가 강화도 하면은 언제 처음 등장하냐면 고려시대에 처음에 강화도라는 게 이제 등장을 하는데, 고려시대에 왜 강화도가 등장하냐면은 몽고의 2차 침략 때 최후가 옮기죠, 수도를. 그리고 강화도에서 간척 사업을 하죠. 이게 강화도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시간이 흘렀다가 이 강화도에서 또 뭐가 일어나냐면은 그 삼별초의 난이 일어나죠. 그래서 강화도, 진도, 제주도 이런 식으로 이동하죠. 그 다음에 또 강화도 언제 나오냐면은 바로 인조 때 한번 나옵니다. 바로 호란 때. 인조 때 이제 정묘호란 때는 강화도로 갔지만 병자호란 때는 강화도로 갔어요, 못 갔어요? 병자호란 때는 강화도에 못 갑니다. 이러한 것들. 그리고 정제도의 강화도에서 있었던 게 뭐냐면 강화학파 이런 것도 이제 시험 나오고, 또 강화도가 뭘로 시험에 나오냐면 내일 다 월요일날 배울 건데 강화도 조약 이런 것도 이제 시험 나오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성리학의 모순을 비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역사 전공했잖아요. 그럼 저는 뭐냐? 성리학을 공부한 거고 대경진사님은 양명학을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초기 실학자에는 이수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어쩌다 한 번씩 시험에 나와요. 실학을 최초로 이론화시킨 인물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저술한 책이 지복유설이라고 있는데, 자, 진사님들 지복유설을 별표를 치시고 이 지복유설에서 처음으로 천주교를 소개했습니다. 그 다음에 김육이라는 사람이 대동법 확대, 이거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최초의 실학자라고 볼 수가 있다. 그러면 실학이라는 건 뭐냐? 실생활에 유용한 학문을 실학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잠깐 내가 여기 좀 잠시 문제를 찾았는데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진사님 몇 번인 것 같아요? 그렇죠. 1번이죠, 1번. 2번은 나중에 배울 거니까 패스. 3번, 4번은 같은 사람이다. 3번, 사람, 3번, 4번은 무슨 종교? 3번, 4번. 그렇죠. 4번, 이거 5번은 뭐예요? 그렇죠. 천주교. 그렇죠.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냥 넘어갔어.
자, 그 다음에 다시 책으로 돌아와서. 자, 중농아파. 중농아파라는 것은 농업을 육성을 해야 나라가 잘 산다. 이런 내용이에요. 대표적인 첫 번째 인물이 바로 유형원. 한 번씩 시험에 나온다. 유형원의 호가, 유형원 선생님의 호가 반개인데, 유형원 선생님의 호가 반개인데, 이분은 균전론을 주장했어요. 균전론. 균전론이라는 게 무엇이냐면은, 균전. 이거 시험 나옵니다. 균전은 뭐냐면, 신분에 따라 토지를 나눠줘야 된다. 이거. 토지 분배. 신분에 따라, 토지 재분배를 주장했다. 신분에 따른 토지 재분배를 주장하였다. 그 다음에 자영농을 육성하고 양반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익. 한 번씩 시험에 나옵니다. 이익의 호가 성호인데, 그러면 성호사설이란 뜻이 뭘것 같아요? 지난데. 이것 좀,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공부할 때 알고 가야지. 반개수로. 반개수로란 뜻이 뭐야? 유형원의 얘기한, 유형원이 주장한다는 뜻이야. 그러면 성호사설이라는 뜻은 성호가 얘기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전론은 뭐냐면, 한전론이라는 건 뭐냐면, 집이 가질 수 있는 토지를 한 개를 정해놓는 거야. 이거 약간 오늘날 비슷하, 오늘날 이거랑 비슷하지? 뭐가 비슷, 오늘날 뭐가 비슷해요? 진사님들. 오늘날 뭐가 비슷해? 그렇죠. 1가구 1주택 그거랑 비슷한 거야. 그리고 나라를 악화시키는 여섯 가지 폐단을 지정했다. 여섯 가지 폐단 뭐 있을까? 노비제도, 과거제도, 미신, 승려. 자, 여기서 질문. 이 사람의 직업이 양반이야. 근데 나라를 악화시킨 여섯 가지 폐단이래. 근데 여기 양반이 있다. 여기 승려 있다. 이게 뭘 뜻할까? 자, 진사님들 이거 잘 들으세요. 이게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지만, 그래도 혹시나 해서 얘기해 주는데, 이 실학자들의 대다수가, 이제 나중에 설명할 건데, 중농학파가 있고, 중상학파가 있죠. 근데 중농학파하고 중상학파들의 공통점은 똑같이 양반이라는 거고, 중상학파의 경우는 좀 특이하게 청나라를 가서 서양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중상학파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찌됐든, 중농학파의 경우는 양반이고, 중상학파 같은 경우는 양반이긴 해도 서양 사람들을 많이 만났기 때문에, 중상학파가 서양이라는 게 아니야. 서양인이라는 뜻이 아니고, 중상학파가 서양인들을 많이 만났기 때문에, 이 중농학파와 중상학파의 공통점은 뭐냐? 이 사람들은 다 양반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은 뭐가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냐? 신분, 양반 제도는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야. 양반 제도. 양반 제도를 비판하면서도 그래도 성리학과 양반 제도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게 바로 실학의 한계야. 대다수가 그 조선의 그런 기본적인 신분제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야. 이게 실학의 한계야. 첫 번째 내용으로.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의 대다수가 관직에 다 하위 관직이거나 기량을 갖다는 점. 이러한 것들이 이 사람들의 한계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정약용 선생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좀 볼까요? 자, 진사님들, 자, 앞에 이거 좀 볼까요? 지금 진사님들, 중농학파하고 중상학파하고 밑에까지 나오는 요 사람들 있죠? 여기 있는 사람들. 근데 노골적으로 얘기할게. 요 밑에, 자, 봐봐. 다 외워야 된다. 그냥 다 없다. 다 외워야 된다. 이때까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 한국사 능력 검증 시험에 너 외웠니, 안 외웠니를 물어보는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뭘것 같아요? 너 외웠니, 안 외웠니를 물어보는 거. 그냥 응용도 없이 너 외웠니, 안 외웠니 물어보는 거. 지금까지 나랑 공부하면서
너왜 왔니라고 물어보는 것, 뭐 있겠어요? 그냥 이해도 필요 없고 너왜 왔니라고 물어보는 거. 바로 여러 나라의 성장, 부여 옥저 고구려 나오는 거. 그리고 진사님들이 이 순서나열하는 걸 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순서나열하는 건 이해하는 겁니다. 이해하고 외우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완전히 다 이해, 외워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좀 아닌 것 같고, 그냥 문제 자체를 그냥 이 책을 통으로 다 외워야 되는 건 여러 나라의 성장, 두 번째가 신화, 세 번째가 바로 독립군. 요세 개는 시험의 단골입니다, 단골. 그러면 이러한 문제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가 없다? 응용이 없다. 자, 그럼 질문. 응용이 없는 문제가 어려울까? 응용이 있는 문제가 어려울까? 그렇죠. 그러면 내 얘기는 뭐냐면, 응용이 없는 문제는 무조건 맞춰야 됩니다. 진사님, 뭔 말인지 알겠어요? 무조건 맞춰야 돼요, 무조건. 그냥 필요 없어요, 무조건 맞춰야 돼요. 자, 그럼 볼게요. 자, 그래도 선생님, 저는 외우는 게 힘들어서 자살하고 싶어요. 그럼 솔직히 얘기할까? 이사만 해라. 이사만 해라고. 이사미, 이분이 실학자 중에 메시. 규장과 검사관으로 활동했고, 수원 화성을 만들고 거중기를 만들었다. 그다음에 배다리를 만들었다. 다 했죠? 그죠? 정량이 안 나오면 어떡해요? 그럼 그네 운명을 탓해라. 더 이상 얘기하기 싫다. 그다음에 유배 생활을 25년, 28년간 했고, 특히 여기 요거 줄 강진. 그리고 강진 밑에다가 제가 불러줄 테니까 하나 더 적어보세요. 여기가 고려시대 때 도자기 만들던 곳이에요. 질문. 고려시대 도자기를 뭐라고 해요? 고려시대 도자기 두 개. 그렇죠. 상감청자, 다른 말로 고려청자라고 하죠. 백자는 조선시대입니다. 지금 이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자, 볼게요. 옥민심서. 공무원 시험 합격하면 이책 읽어야 되죠. 옥민심서. 수령과 향리의 역할에 대해서 평가했다. 그래서 그 여러분, 우리 아까 그 영화 봤잖아요. 그 뭐지? 그게 자산오보. 그 자산오보에 보면 그 아유 스폰데, 변요한이 정약전의 제자예요. 근데 이 정약전의 제자인데, 정약전은 걔한테 뭘 바라니? 걔가 서자예요. 서얼이에요, 서얼. 근데 서얼인데 그 집안에 장자가 없어갖고 얘를 입양해가지고 이제 그 뭐지, 돈 주고 관직을 사가지고 이제 꽂아요, 속된 말로. 근데 이제 지는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이제 수령으로서의 멋있는 임무를 하려고 했는데, 진사님들 지금 소리는 안 나지만 또 소리 들어가나? 아침에 어찌 군졸로 둔갑을 시킵니까? 왜안 돼? 둔복이 펴는 건다 기린다는 거지. 곧장 2, 30 머리 수도 못 채우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총요이 수령 앞에 있는 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방이죠. 근데 이방은 총몇 명이라 했어요? 그래서 6명이라 했죠. 그래서 왜 6명인지는 얘기해 줬죠. 육조 때문에 이것도 같은 거라 했죠. 그래서 육방이란 데죠, 육방. 그 다음에 이거 얘기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삼정의 문란 나오는데, 지금 보면 이 사람이 이방이죠, 이방 아전이죠. 이 사람이 군포 달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래서 벗었고 교회도 우리를 했었고. 이게 황곡을 썼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거에, 그러니까 이 애가 서얼인데 아빠가 돈 주고 얘를 수령으로 꽂은 거예요. 근데 얘가 실제로 와보니까 할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얘가 정약전을 떠날 때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자산어보보다는 목민심서의 길을 따르겠다 하거든요. 그래서 목민심서의 길을 따르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경세유표, 중앙행정개혁을 요구했고 행정방안, 개혁방안이라고 해야 되죠. 그 다음에 흠흠심서. 흠흠심서가 뭐냐면 범죄 현장을 조사하는 방법이에요. 우리나라 최초로 이거 뭐라고 하지? 아, 옛날에 그 무슨 영화 있지 않았나? 무슨 드라마였지? 시그널에 보면은 그 뭐라고 하지? 이재한 그 배우가 누구지? 그 잘생긴 배우 누구지? 그 역할이 뭐였지? 이재한 형사님 하는 거. 이재훈 씨가 했기에 프로파일러 같은 거 있잖아요. 프로파일러 맞나? 그때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제 이 흠흠심서에서 최초로 우리나라에 소설을 했고, 요거까지 시험에 나오고, 자, 여기 봐봐. 이 사람 지방문제, 중앙정부기구, 그다음에 범죄 현장 조사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했어. 여기서 멈춰야 되는데, 이 사람이 또 역사 지리서가 뭘것 같아요, 진사님들? 역사 지리서. 역사 지리서가 뭐야? 역사 지리서가 뭐예요? 여러분, 진사님들, 죄송한데 혹시 중고등학교 때 사회과 부도 뭐 이런 거 받아요? 역사 지도 이런 책 받아요? 요새도 그책 주나? 그냥 USB로 주는 거 아니야? 송재우 진사님은 기억이 안 날만 해요. 나리 진사님하고 그 뭐야? 손승주 진사님은 이거 안 받아봤어요? 손승주 진사님 자고 있나? 맞죠? 이거 그런 거. 뭐 그런 거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이것도 시험에 한 번씩 나오는, 이건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데, 마가회통. 의학서도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뭐 앉아서 공부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이거 공부해가지고 자료 던져주면은 이제 제자들이 이거를 이제 보완을 하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정사의 표했음을 우리 선생님도 내 궁대는 여기 나오나? 이렇게 안 나오네. 자, 여전노 볼게요. 여전노는 시험에 나오는데, 여전노는 뭐냐면 마을의 공동 농장을 만들자는 거예요. 공동 농장. 마을의 공동 농장. 이 공동 농장에서 뭐 하냐면은 이 마을에서 공동 농장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세금을 납부하자는 거예요. 정전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마을에서 농장 제도를 만들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정전제는 뭐냐면, 이거 약간 사회주의인데, 개인의 토지 소유화를, 개인의 토지 소유화를 줄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돈 주면 땅을 살수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만약에 100평이 있으면 90평만 사고 10평은 나라가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가 가져서 그 나라가 백성들한테 토지를 나눠주자는 거예요. 이거랑 좀 다르죠. 이거는 마을 사람들이 같이 일할 농장을 만들자는 거고, 이거는 국가가 만들자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질문. 요거를 물어보는 게 시험에 나올까 안 나올까? 요거를 물어보는 게 시험에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와요. 그럼 뭐가 나오냐? 요 단어가 나오는 거지. 여전론. 그러면 뭘 공부해야 되냐? 여전론의 정약용. 정전제의 정약용.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정약용 선생님을 좀 보면 이렇게 생기셨는데, 정약용 선생님이 유배지거든요, 여기가. 질문. 이게 유배지인 것 같아, 안 같아? 맞죠? 이게 거의 유배지겠어요? 거의 뭐, 그,
아니, 유배지가 아니죠. 자, 완전 별장이죠. 오늘 얘기하면 출판사라고 보면 돼요. 자, 중상학파 봅시다. 중상학파도 요새 시험 많이 나오는데, 중상학파는 상공을 발전시켜서 부국강병을 이루자. 그래서 청나라와 적극적으로 교류하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 뭐라고 하냐? 북학파라고 한다. 우리 북학파 배웠죠? 자, 유수원. 이 사람이 호는 농암인데, 우서라는 책을 썼다. 우서의 내용을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유수원의 우서. 이렇게 외우자. 이 사람은 상공업을 진흥시키자고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산업공상, 선비, 농업, 공업, 상업 이런 식으로 차별을 두지 말자라고 주장을 했다. 자, 홍대용. 홍대용 시험에 한 번씩 나옵니다. 홍대용은 청에 갔다 온 것을 임하경륜, 의삼문답이라는 책을 썼고 홍대용 하면 가장 많이 시험에 나오는 게 뭐냐? 바로 요거다. 이게 혼천이라는 건데 이 책이 안 적혀 있었네요. 혼천이. 그래서 이 홍대용의 혼천이가 뭐냐면 일종의 지구본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혼천이는 그러니까 지구를 중심으로 두고 태양이 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아니고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이 혼천이라는 게. 자, 그다음에 넘어가서 자, 그다음에 임하경륜 의삼문답 그냥 이렇게만 알고 그다음에 중화사상을 비판했다. 중국 중심의 세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이 사람 하기 싫어. 홍대용 하기 싫지. 그럼 혼천이만 해. 그래도 내가 하기 싫어. 선생님, 정말 하기 싫어. 미칠 것 같아요. 왜 나한테 이거 시키고 지랄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요 사람. 박지원. 중상학파의 메시. 박재가 중농학파의 호나우두. 아, 호나우두 얘기하면 안 되지. 자, 볼게요. 상공업 진흥을 강조하면서 요거 줄 수레와 선박을 이용하자 했다. 질문. 수레와 선박을 왜 이용하자 할까? 진사님도 수레와 선박을 이용하자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물류 유통이에요. 그래서 화폐 사용을 주장했다. 질문.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화폐 이름. 여러분, 아직 안 했으니까 적어줄게요. 상평통보. 문벌 제도를 비판했고, 한전론.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땅의 한계를 정해놓자. 이것도 시험 나왔고. 열하일기. 요거 별표. 열하일기. 청나라 갔다 온 거를 일기로 쓴 거예요. 난 읽어봤는데 열하일기에 뭐가 적혀있냐면 안시성이 적혀있어요. 양만춘하고. 다음에 이 사람이 양반을 풍자하는 소설을 썼는데 그첫 번째가 양반전, 호질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양반전은 뭐냐면은 양반전은 그 백성들이 돈 주고 양반을 샀는데 양반을 사면은 이제 그 사또가 연락이 와요. 뭐라고 연락이 오냐면 이렇게 연락이 와요. 양반 교육받으러 오시라고. 그럼 질문. 양반이 교육받으러 가면 뭐 할까? 뭐 사서 삼경을 공부해야 되고 뭐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밥을 다 먹으면 안 되고 나 오늘 밥두 그릇이나 먹었는데 뭐 그런 것들 밥을 남겨야 되고 이런 거 양반들에서 풍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실은 갖추지 않고 겉만 번지르는 거 그걸 양반 비판해서 하는 거고 호질은 양반의 모습을 호랑이 빗대서 이제 한 거고 허생전이라는 건 뭐냐면은 양반들이 상공업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 허생이라는 양반이 상공업을 통해서 부자가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보면 될것 같다. 박재가
북학이라는 책을 써서 청나라의 물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자고 주장을 했다. 수레와 선박을 이용하자고 했고, 벽돌을 이용하자고 얘기를 했다. 질문, 왜 벽돌을 이용하자 했을까? 왜 벽돌을 이용하자 했을까? 그렇죠. 그게 그렇기도 하고, 진생님 이거 사학과에서 배우는 건데, 이 정약전 선생님하고 정약용 선생님이 쓴 편지에 보면은 백성들이 소나무가 이제 소나무도 이제 씨를 뿌릴 거 아니에요. 그럼 소나무가 조금 자랄 거 아니에요. 어디선가. 그럼 백성들이 그 소나무를 자르는 거야. 질문. 백성들이 왜 자기 밭에 소나무를 자를까? 자기 밭에 있는 소나무를 왜 자를까? 자기 밭에 소나무가 났는데 왜 자를까? 그거를. 여기 조그맣게 났는데도 막 그걸 자르려고 되게 혈안돼 있거든. 농사 지으려고?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그렇죠. 나라에서 수거해 가는 게 아니고 이방들이 이것도 세금을 매기거든. 그래서 백성들이 소나무를 엄청나게 자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정약용 선생님하고 정약전 선생님이 쓴 거기에 보면은 나라가 나무를 많이 심어야 된다는 내용이 적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왜 나무를 심어야 되냐? 첫 번째, 백성들이 대다수가 초가집에 살기 때문에 이 나무가 반드시 필요하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전쟁이나 혹은 나중에 국가 공사 사업을 할 때도 이 나무가 필요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먼저 나서서 나무를 자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이 겨울에 땔감으로 쓰잖아.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좀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나무의 쓰임새가 많기 때문에 집에 나무의 쓰임새가 많기 때문에 집 지을 때만큼이라도 나무를 안 쓰자는 거야. 그래서 벽돌을 사용하자는 거야. 그다음에 소비를 하자고 주장을 했는데, 이건 내가 다시 적어야 돼. 소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잠시만요. 소비의 필요성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소비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뭘 했냐면은 소비를 우물과 샘으로 비유했어요. 소비를 왜 해야 돼요, 신사님들? 그렇죠, 경제 활성화죠. 그래서 여러분 그 9월 달 말에 뭐 25만 원씩 들어온다면, 뭐, 여러분, 뭐, 생각해 놓은 게 있으시겠지만, 뭐, 그런 것들. 여러분도 들어오죠? 몰라요. 나 여러분도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인 그걸로. 자. 자, 봅시다. 실학의 의와 한계. 뭐 실학의 의와 한계는 이게 시험에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오겠죠. 그리고 아까 한계는 얘기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국학의 등장. 국학을 왜 보자고 했을까? 우리는 원래 항상 누구 것을 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을 우러러보는 걸 뭐라고 하냐면 중화사상을 얘기했죠. 중화사상. 여기서 중화사상이라는 건 명나라를 얘기할까? 청나라를 얘기할까? 명나라를 얘기할까? 청나라를 얘기할까? 명나라를 얘기하는 거야. 왜냐하면 청나라는 오랑캐잖아. 지금 힘 때문에 항복 우리가 이긴 거야. 소중화사상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한 거야. 소중화라는 건 뭐냐면은 중국이 원래 한족인데 오랑캐에서 무너졌기 때문에 이 무너진 중화사상을 우리가 살리자는 거야. 그래서 소중화사상이 이제 등장을 한 거야. 이 중에 이제 뭐 하나가 단군이 고조선을 세운 게 아니고 중국의 기자가 와서 고조선을 세웠다. 그 다음에 우리는 뭐 4대 관계를 계속해야 된다. 뭐 명나라를 숭배하자.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중국의 산천을 동경한다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조선 후기, 조선 중기에 이제 등장을 했는데, 하지만 이제 조선 후기에 와가지고는 이제 조선 후기에 와가지고는 이제 이러한 비판이 이제 일어나면서 우리의 것을 보자는 운동이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거 굳이 안 적으셔도 돼요. 그냥 우리의 것을 좀 더 보자.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역사 연구 이익. 이익이라는 사람, 아까 이익의 성우사설 이거 배웠죠. 우리 역사를 보자고 얘기했고, 안정복. 이 사람은 어디 있었냐면은 그 규장각에서 근무했어요. 규장각. 그럼 규장각 직책이 뭐예요? 직책. 그렇죠. 검사관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책이 동사강목. 그래서 이 사람은 동사강목을 통해서 사만에 대해서, 단군과 사만에 대해서 썼다. 이긍이 열려실 기술. 이건 시험에 잘 안 나오는데, 이거는 실제로 조선사 연구하는 사람들 이거 무조건 봐야 되는 책이고, 한지윤 이것도 시험에 잘 안 나오고, 이거 사람 시험 단골이다. 김정희 선생님의 호가 추사인데, 추사 김정희 시험에 나옵니다. 그 김정희 선생님이 개발한 글씨체가 있는데 이게 추사체예요. 읽어볼까요? 다산초당. 질문. 다산초당. 김정희 선생님이 지금 누구한테 놀러 간 거야? 그렇죠. 유배간 정약용한테 놀러 간 거야. 이 그림. 여러분 책에도, 여러분 EBS 교재 아마 있을 건데, EBS 교재.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EBS 교재 있어요. EBS 교재. 우리 책에는 없고. EBS 교재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세한도라는 거예요. 다시 무슨 그림? 세한도. 자, 여러분 좀 기억해 주세요.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 세한도라는 그림인데, 이 세한도를 어디에서 그렸는지도 시험에 나옵니다. 제주도에서 그렸어요. 제주도. 그래서 이 추사 선생님이 이뭘 했냐면은, 일단 이걸 좀 기억합시다. 추사 선생님이 나는 가보지는 못했는데, 추사 선생님이 뭐 하셨냐면은, 자, 잘 기억해. 자, 봅시다. 이 선생님이 뭘 했냐면 글씨체를 개발하면서 금성문을 했어요. 금성문. 금성문을 연구했어요. 금성문이라는 건 뭐냐면 비문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세한도를 좀 설명을 하면, 여기가 세한도인데, 이제 내가 한번 그 얘기 한적 기억납니까, 진사님들? 훌륭한 인재가 되려면 유배는 여기쯤 갔다 와야, 아, 내가 유배 갔다 왔다 얘기한다고.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쯤은 갔다 와야 이제 좀 유배 생활했다고 얘기하지. 그래서 제주도예요. 제주도에서 이분이 유배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제자가 자꾸 찾아오고 편지 쓰고 이러니까 제자한테 고마워가지고 이 그림을 그려준 거예요. 이 세한도라는 그림을. 그러면 제자한테 이렇게 편지를 쓰고, 그래서 제주도에 가면은 이 추사 선생님 박물관이 이렇게 있어요. 요 모습이 요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금성문을 연구했는데, 이분이 유배 가기 전에 자기 집 뒤에 있는 비문을 하나 찾았는데, 그 비문이 진흥왕 순수비였어요. 그 뒤에 북한산에 가면 비가 있다고 했는데, 그 비를 연구한 사람이 추사 김정희라고. 그러면 한국사 능력 검증 시험에 진흥왕 순수비가 나오면은 뭐가 시험에 나오겠어요? 진흥왕 순수비가 나오면 첫 번째 한강유역을 차지했다. 두 번째 추사 김정희가 여기에서 연구를 했다. 뭐 그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겠죠. 됐습니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빠르면 얘기를 하세요. 천천히 할 테니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자, 유득공. 이거 너무나 시험에 많이 나온다. 유득공의 발해고. 이건 나도 가지고 있는데 이분이 처음으로 얘기한 게 남북국 시대. 내가 수업시에 남북국 시대라는 용어를 쓰죠. 그 남북국 시대를 처음으로 얘기한 사람이 유득공이다. 이 사람이 시험에 나옵니다. 외워야 됩니다, 이거. 지금 내가 줄 쳐놓은 사람들은 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종희. 이거 시험에 잘 안 나오는데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데. 솔직히 얘기할까요? 나오면 틀리더라고요. 자, 그렇잖아. 이거 두 사람을 모르고 이걸 공부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노? 자, 지리 연구. 곤녀 망국전도. 마테오 리치라는 사람이 세계지도를 가지고 왔는데 이게 세계지도예요. 마테오 리치의 세계지도. 이거를 이제 요런 거, 요런 세계지도를 가지고 왔어요. 그 다음에 정상기 그냥 넘어가고 이분 모르면 안 된다. 이분 모르면 큰일이다. 김정호의 대동여지도. 호가 고산자인데 이 영화로도 있어요. 차승원 씨가 이게 주연한 영화인데 그 시간 관계상 영화 못 보여주겠다. 대동여지도라는 지도를 만들었어요. 왜 이 지도를 만들었냐면은 지도가 모두 옛날 사람들 지도를 누가 그려놓은 걸 그래서 갔거든. 그러다 보니까 가다 보면 길이 없어지거나 가다가 보면은 길이 없거나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출신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이 사람이 우리나라를 엄청 돌아다녔어요. 그래갖고 뭐 백두산도 12번 갔다 오고 금강산은 20번 갔다 오고 우리나라를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지도를 만드신 거예요. 근데 이 지도가 재밌는 거 얘기해 줄까요? 인공위성하고 비교했을 때85% 이상은 일치해요. 이게 85% 이상 일치한다고, 이 조선시대 때. 대단하지 않아요? 이런 걸 만들면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가족들이 거의 굶어 죽는 거지. 아, 인간 구글 맵스. 그렇죠. 저도 좀 그랬는데, 뭐, 이거 잠깐 쓸데없는 얘기지만, 어디에 집중하고 열정, 전문직이 되기 위해서는 조금, 그러니까 필수는 아닌데, 어쩔 수 없이 돈을 못 버는 구간이 있어요. 저도 결혼했을 때 돈을 못 벌어가지고, 그 어른들한테 막돈 빌리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막 장인어른한테도 빌리고, 장모님한테도 빌리고, 막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도 빌리고, 막.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다 그런 과정이 있는데 이분도 이게 나는 전문직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직업이 그렇게 막 많은 게 아니니까 김종선 선생님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더 대단한 건 뭐냐? 이게 휴대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접어가지고 휴대가 돼요. 이게 접어가지고 휴대가 돼요. 또 하나는 뭐냐? 이걸 그린 게 아니에요, 선생님들. 이걸 목판으로 찍은 거예요. 목판으로 찍었는데 이거를 접어가지고 만들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각 지역마다 또 목판을 만들었어요. 진짜 대단하죠? 나 이분 진짜 존경해요, 진짜. 근데 재미난 얘기 해줄까요? 이분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이분이 거의 흥선대원군하고 그 세도정치기에 활동했던 분인데 이분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분이 이 대동여지도에 또 하나의 뭐가 들어가 있냐면 봉화, 성 이런 것들이 다 기록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서양 세력이나 밀란한테 들어가면 이제 문제가 된대가지고 이분이 유배를 갔다고. 그리고 이건 이 대동여지도는 어떻게 됐냐? 그 이후에 사라집니다. 그러다가 1960년에 국립중앙박물관 밑에서 창고에서 발견이 돼요. 우리도 어디 있는지 모르다가 그냥 정리하다가 이게 나온 거야. 다행이지 일본 사람들이 안 들고 와가지고. 자, 한글 연구 볼게요. 근데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목판이고 휴대가 가능하다는 거. 자, 요거는 시험에 잘안 나오니까 넘어갈게요. 요것도 넘어갈게요. 백과사전, 동국 문헌비고만 외우세요.
진사님도 동국문헌비구가 어느 왕인 것만 기억하셔야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일단 봤고요. 한 챕터를 일단 또 봤습니다. 잠시만요.